빠지면 이렇게. 아직 노플이에요. 아, 이거 방종하고 지금 솔랭 중이었는데, 또 상대 미드가 또 이젠 너무 늙고 병든 또 카이리 형님 만나가지고 한번 맞김 해볼게요.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. 아, 나 왜 만나도 왜 카이리를 딱 JCS를 만나냐, 카이. 어? 아, 이거 아닌 것 같아. 배붕이야, 배붕. 아, 이거 원거리 미니언 3개 포기할게요. 이거 일단 받자, 라인. 우리 심지어 오레이디라서 이거 제이스 입장에서 닌탑 하나 가면은 탈론한테 죽을 일이 없거든요? 이게 참 여러가지로 지금 좀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. 그래도 우리 교전 상대도 엄청 세긴 한데 우리도 센 조합이라 계속 교전에서 마이아 하면 될 것 같은데? 굳이 라인전에서 마이아 하지 말고. 그냥 일단 라인 받기만 할게요, 집중하고. 아, 쿠키라서 피쳤다. 마나 딸려가지고 조심해야 돼요. 잭스도 안 보이고. 저는 이거 어차피 집 타이밍 꼬여가지고 웬만하면 티하면서 활동까지 모으고 가는 게 맞아서 이러면. 이거 질렸고? 그렇지. 지금 빠지고. 그렇지. 버텼어요. 정복자 그래서 피업으로 버티는 느낌이죠 좀. 나이스. 킹풍은 잘했는데 마냥 이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네. 진짜 다 빠졌어 상대. 앨리스 프리도 빠지고 앨리스, 제이스, 파이크 다 노플. 아 근데 이거 라인이 손해라서 결국에 미드는 이득이 아니거든요. CS도 지금 안 그래도 두 배 차이 나는데 제이스라서 압박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. 하...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. 그래도 이거 리신이 잘해줬어. 이거 되게 끝까지 잘 봐줬다 다행히. 랩 차 뭐 많이는 안 나네요 다행히. 한 진짜 많이 남았자 한 근접 한 두 마리 정도?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. 와 되게 말 안 되긴 한다. 와 내가 죽었나? 와 아까 제이스가 점화가 안 빠졌구나. 아, 이런 망했잖아. 아 이건 내 잘못이 맞다. 아 점화가 있는 줄 몰랐어 진짜로. 아까 나 당연히 빠진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나 이게 뭐 죽을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죽어버렸네. 아 이건 진짜 제 실수가 맞아요. 미안합니다. 아 진짜 내 진짜 이 사람 못 이기겠다. 진짜 카이리 형은 못 이기겠다. 진짜 벽 제대로 느끼네 제이스에. 아이고 이 큐 생각하지 이 큐. 아 패시브만 터트려서 좀 잡았겠다. 휴이 생각할게요. 나이스. 그렇지. 와 우공이 진짜 잘해준다. 이러면 신발 롱소드 롱소드 가자. 오케이 이 정도면은 레벨링 잡을만하다. 저도 어차피 7레벨 치키니까 이러면 랩차가 많이 안 나요. 생각보다 많이 안 날 거고 바텀 위주로 게임하면 될 것 같아 나도. 이거 지금 절대 안 돼.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눈 마주친다? 그럼 저 바로 킬각이에요. 거리도 주면 안 되고 앨리스 바텀이고 궁쿨 20초 궁쿨 동안만 뭐 Q도 그냥 막타도 치지 맙시다. 진짜 W만 먹어. W를 먹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. 제이스 입장에서는 그냥 탈론만 계속 묶어놓으면 된단 말이야.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서. 이런 딜교는 괜찮아요. 어차피 킬각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. 아, 이거 W 긁었으면 잡았. 근데 이런 게 벽입니다. 이런 게 그 딱 급 차인가? 이런 게 체급 차인가? 아, 생각보다 체급 차이 너무 심하게 나네. 도와주세요. 여기 병든 탈론 좀 도와주세요. 우리 미드 지금 혼나고 있어요. 상대 미드한테 도와주세요. 우리 미드가 아파요, 지금. 릴리스 위쪽.
빠지는 것 보고. 나 이 스펙 잘 썼는데? 잡긴 잡았어 저러면. 그렇지. 아 근데 파이크 하나에 터졌다. 이런 무조건 잡아야 돼. 그렇지. 바텀에서 이득 봐야 돼. 아 이거 내가, 아 이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나 방금은? 방금 내가 정확히 뭐 실수했지? 그냥 진짜 플래시 공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한 게 컸다.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제이스를, 우리 팀이 제이스를 잡았다면은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미드시에서 두 배 차이 실화야? 이러면 지금 요오모에다가 신발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요오모의 신발에 뭐 루비 수정 한 30? 하위템? 다 나올 것 같은데. 2,000원 들고 있을 거예요. 타워고이드도 계속 먹었고 씨앗도 다 먹었고. 아 근데 솔직히 이건 한번 인정해주자 솔직히. 아 솔직히 그 점프로 에다가 어? 이번 시즌 솔랭 첼까지 찍었던 어? 형님 저 어떻게 이깁니까? 이거 인정해주자 이거. 내가 졌어. 진 것도 인정할게. 이거 그 진 거 솔직히 라인전 털린 거 그 말이 없다. 제 실력으로 져가지고 할 말이 없다. 그냥 두들겨 맞다 가져가지고. 내가 뭐 갱 때문에 졌으면, 아 이거 갱 아니었으면 그래도 이길만 했지 않나?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겠거든? 그게 아니잖아 지금. 너무 완벽하잖아. 진짜 밀치기. 오케이 그래도 이거 역으로 틀어가지고 뺀 거는 판단 좋았죠. 이거 아마 일로 쭉 뺐으면 죽었을 거야. 내가 이제 바텀 내려갈게. 친구들 미안합니다. 제가 바텀에서 성장할게요. 나 그냥 성장만 할게. 진짜 나 이상한 짓 안 할게. CS만 먹다가 나중에 탭 나오면은 뭐 해볼게. 진짜 미안합니다. 미드 2렙션 하는 거. 근데 그 전령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우공 저도 딱히 손해랄 건 없거든. 미드 2차에다가 바텀 라인 이득 보고 있는 거니까. 나이스. 이거 잭스가 조금 안일했죠? 탈론 뒤에 예상 못하고. 네, 먹어, 먹어. 미안합니다. 핑 잘못 찍은 거예요. 이게 무슨 사과형 미드라이너도 아니고 사과만 하고 다녀야 돼. 나 그냥 좀 당당해져봐? 사람이? 너무 쭈그린데, 나 지금? 제이스 탑이고. 이거 제이스 탑이라는 건 아직도 탑인 거는 그냥 저 라인까지 밀면은 이거 용을 주겠다는 마인드거든요, 살짝? 용 먼저 쳐가지고 상대 부르던가. 버스트 하는 거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. 나이스, 이거! 아, 이 벽이. 아, 나 이번에도 그냥 잭스를 확실하게 봐줄 거. 괜히 핑퐁했네. 잭스한테 한 콤보 넣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괜히 흘리기만 했어요. 흘릴 필요 없던 건데, 그냥. 그래도 어쨌든, 교환 이득에 용 챙겼고, 앨리스 플래시 뺐고, 심지어 우리가 2킬 먹었어. 근데 이거 2대1 교환이었잖아. 자, 불클 가자, 불클. 우리 팀 불클 챔프만 3개야? 야 아무리 그 우리 야 그래도 상대팀 방템 올려도 그 게임만 하겠다 방어력. 이거 이번 판은 진짜 여차하면은 한 3, 4코어쯤에 라위 하나 가도 효율 잘 나옵니다. 상대팀이 챔 저렇게 갔으면은 방템 둘둘이잖아. 이런 판 라위 효율이 되게 잘 나와요. 그래가지고 라위까지 고려해볼만해. 아 근데 진짜 실화냐? 나 이번 판 맞기만 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? 이거 정복자 터진 거 19분에 정복자 91이 진짜 이게 말이 되냐? 저 불클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뭐 하려고 안 할 거거든요? 불클이 나오면 괜찮아. 불클 나오면 딜 안 부족하고 튼튼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. 근데 그 불클 전까지는 어쨌든 조금 힘이 많이 약해가지고 그 전에 혼자 하려고 하다 내가 잘린다? 그러면 진짜 그 나 때문에 게임 질 수도 있어.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. 아 방금 버스 너무 위험한데 상대 미포라서. 제이스의 미포라. 와 이거 봐 상대 힘 너무 세. 아 이거 쓰레쉬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닌가? 와 잘 흘렸다. 정말 걸어놨어요 티아맨. 아, 버스를 탈 거면 제대로 타자. 이상한 짓 하지 말고. 진짜 내 이번 판 평소에 그 님들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 보이죠? 진짜 잔뜩 쫄아있어가지고 무리 안 하고 그냥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거. 내가 강자를 만나면 진짜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진짜. 무조건 그 머리 굽히고
고개 숙이고 그 기어 다녀요 지금. 강자 앞에선 그래. 집 갔다가 용 쪽 봐줍시다. 모아두고. 빠지면? 오케이. 아직 노플이에요. 피 주워 먹었으면 할 거라도 하자. 변제만 그냥. 이거 바로 못 오게. 궁극이 돌았어요. 이거 들어갈 만해. 잠깐만. 근데 우리 50 내절했다. 이거 50 친구처럼 너무 잘해버리잖아. 저렇게 된다니까. 나봐. 못했으면 이렇게 쫄아있으면은 알아서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. 쫄아만 있어도. 근데 이게 너무 잘하면은 또 잘하는 대로 부작용이 있어.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게 장점이 있고. 이제 잘한 것도? 무조건 잘한 게 최고가 아니야. 잘한 거에도 단점이 있어. 앞에 뒤 실화냐? 와 앞에 뭐 아니 미쳤는데?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번 판 라인전에서. 와 진짜 너무 고맙다 팀한테. 나이스 이렇게 마스터 승격전 다시 따냈네요. GG.